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범부처별로 마련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추석 명절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상, 주요 사고 대처, 교통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합니다. 아울러 연휴 동안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현장 점검 실시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방역관리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는 차질 없이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은 상시 운영하며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관계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명절에 이용이 많은 교통시설과 성묘 봉안시설, 유통매장 등 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성묘 봉안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도록 온라인으로 추모 성묘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병원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접촉 면회는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대이동에 대비해 철도 항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합니다. 소방청도 화재 안전 예방 활동 강화와 소방 특별 조사와 함께 전국 소방관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관광 숙박 시설 안전을, 산업부는 가스 전기 안전, 고용부는 산업재해, 해수부와 식약처는 연안 여객선 낚싯배 및 제수용품 등 식품 안전, 산림청은 산불 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